안녕하세요. 머무이 삼촌입니다. 오늘 소백이한테 몇 마디 하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어저께 독순이 출산이 있었는데요. 7마리가 태어나서 6마리가 죽어버렸어요. 한 마리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백이가 뭐라고 했냐면 독순이한테 꽝이라고 해서 꽝이라고. 막 새끼가 꽝된 게 아니고 소백이 너 인간성이 꽝이다 임마. 어? 네 인간성이 꽝이라고. 모성애가 약해? 새끼를 그렇게 꼬갖고 있는 애한테 모성애가 약해? 야, 소배가, 너 머릿속에 오직 인마 돈밖에 없는데 머릿속에 돈밖에. 너 시청자들이, 너가 그렇게 막욕을 하고 쌍욕을 해도, 그렇게 개를 싸움을 시키고 학대를 해도, 그렇게 어린 똑순이한테 번식을 하고, 새끼 놓고 하혈을 갖다가 2주 동안 하는데 병원 하면 안 될 거 하고, 너가 임마 자가 치료한다고 주사 나니까 더 하혈이 심해졌는데 병원도 안 데리고 가고 계속 주사만 놨잖아. 그런 애를. 그 와중에도 새끼를 잘 보던 애를. 출산한 지 3개월도 안 돼가지고 배가 만삭이 돼? 너 어떻게 한 거냐, 그거? 어? 뭔 짓을 했길래 새끼 놓고 3개월도 안 돼가지고 배가 만삭이 되냐고. 몸이 정비도 안 됐는데, 어? 몸이 돌아오지도 않고 회복이 안 됐는데, 그렇게 하혈을 한 애를 갖다가 교배를 시켜가지고 3개월 만에, 출산 3개월 만에 이렇게 만삭이 돼가지고 새끼를 놓는데, 정상적인 출산이 되겠냐? 근데 뭐라고? 모성애가 없다고? 너가 임마 어? 보호자로서 견주로서 어? 책임이 없는 거야. 똑순이가 모성애가 없는 게 아니고 너가 책임이 없는 거라고. 보호자로서도 견주로서도 너는 책임이 없는 거야. 똑순이가 지 혼자 교배하고 지 혼자 새끼 놓고 지 혼자 분양 보내고 어? 지가 돈 받아서 너한테 주머니에 갖다 주길 바라냐?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지. 똑순이 교배시키면은 동물학대라고. 휴직이 8개월 안 지키면 동물학대라고. 너가 개집에 집어넣어놓고는 뭐라고? 그 문이 지절로 열리냐? 그렇게 교배를 시켜놓고는 뭐 저기 어떻게 들어갔냐고? 똑순이가 모성애가 없는 게 아니고 너가 인마 견주로서 책임이 없는 거라고. 보호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라고. 너 욕심이 교배를 시켜서 이런 사태를 불러온 거라고. 출산하고 새끼 그렇게 하혈을 2주 동안 했는데 3개월도 안 돼가지고 임신을 만삭을 만들어? 그럼 너의 욕심에서 문제가 생긴 거라고. 많은 구독자들이 시청자들이 막 댓글 달더마. 언제 새끼 놓냐고 예약하자더마. 너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돈 태어났다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어? 여기저기 자랑하고, 막 새끼가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최소 보름 전에 산실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보름 전에 산실로. 너 언제 옮겼냐? 언제 똑순이 옮겼어? 그리고 출산하면 어떻게 해야 돼? 조용히 혼자 둬야 되지. 응? 치중을 잘하면 조용히 혼자 둬야 되지. 출산하고 나면 얼마나 불안해하냐? 얼마나 예민하냐. 근데 그 카메라 들고 어? 실방을 찍어가면서 녹화를 해가면서 들랑날랑거리면서 촬영을 해? 그렇게 개장사를 빨리 하고 싶디? 새끼 태어나자마자 찍어가지고 개장사하고 싶디? 어? 빨리 예약금 받고 싶어서 어? 조바심이 나디? 또 그 애들 봐라. 어? 새끼를 어떻게 대했냐? 너 안에 열똥 두 개 캤다고 했지? 그 열똥 두 개 캐놓으니까 어떻게 되냐? 어미 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미는 바깥에 추운데 살다가 안으로 들어오니까 더워서 열똥 가장자리를 피하고 새끼들은 어떡하냐? 새끼들은 태어나니까 추우니까 당연히 열똥 밑으로 가지. 그러니까 어미가 품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장소는 또 왜 그걸 넣냐? 어?
산터를 만들어줘야 새끼가 멀리까지 못 갈 거 아냐. 새끼 놓고 어미가 정신이 없는데 산터를 짜서 새끼들이 멀리 못 가게끔 턱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냐고. 그렇게 넓은데 새끼들이 어떻게 어미 젖을 찾아가냐고. 너가 막 그렇게 들락날락거리는데 출산하면 얼마나 목견이 예민해지는데 너도 이야기하더만. 어? 새끼 나서 예민하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카메라 들이대고 어? 멘트 날리고 녹화하고 당연하게 불안하니까 임마. 어? 죽여버리지. 갑자기 날씨가 얼마나 추워졌는데 너는 최소한의 어? 보호자로서 의무도 안 하고 최소한의 견주로서의 역할도 못하고 오로지 그냥 임마 똑순이를 어? 돈으로 보고 상품으로 보고 물건으로 본 거잖아. 너 돈 벌어주는 기계로. 어린 나이에 새끼 놓고 2주 동안에 하열의 놈을 갖다가 어? 나한테 돈을 그렇게 벌어줬는데 또 임신을 시켜? 3개월 만에? 3개월 출산 3개월 만에 만삭이 돼? 뭔 짓을 했길래 그러냐? 어? 뭔 짓을 했길래? 그렇게 실방을 켜서 어? 똑순이한테 온갖 욕을 다 하고 개쌍욕을 다 하고는 또 너 영상 지웠더라? 어? 마 똑순이한테 개쌍욕을 다 하고는 또 영상을 지웠어. 실방 켜놓고 그 새벽 시간에 똑순이 새끼 어 죽였다고 치중을 못하니 어 꽝이니 어 온갖 욕을 다 해놓고는 넌 항상 그렇게 남 탓이냐? 어? 뭐든 남탓 개탓 어? 너가 잘못해놓고는 전부 남탓하고 개탓을 하잖아 지금. 그렇게 실방을 켜서 어? 강아지가 죽었으면 마 어? 잘 감싸서 묻어줘야지. 그 시간에 실방을 켜서 욕을 해? 그렇고 너 아침 내면 지우고 없지? 그 새벽에 욕한 거 삭제했더라 어? 소배가. 그렇고 또 아침 내면 연기할 거지. 어? 새벽에는 치중을 못하느니 꽝이니 어? 온갖 욕을 갖다가 다 해놓고는 영상 싹 지우고 아침이면 다 죽었어요. 어, 슬퍼요. 마음이 아파요. 똑순아 너의 아픔 나의 아픔. 그게 너의 아픔 나의 아픔이냐 임마? 어? 그게 너의 아픔 나의 아픔이냐고 이 새끼야. 어? 너의 아픔은 나의 돈이잖아 그냥 이 새끼야. 그러다 강아지 죽으니까 돈 날아가니까 온갖 쌍욕을 다 한 거잖아. 너 보고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냐? 내가 읽어줄게. 어? 내 실방 중에 어? 댓글 쓴 거야 시청자들이. 사람 인간성이 깡이네. 어? 그 죽은 강아지를 야 이 새끼야 썸네일로 올려가지고 너가 실방을 찍었다며. 그러면서 온갖 욕을 다 했다며 똑순이한테. 너 인간성이 깡이고 어? 욕먹기 있어서 너 댓글까지 처박아놓고 실망했다며. 소름 끼친다. 이렇게 발전해도 사람 어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너 보고 소름 끼친다. 이렇게 발전해서 사람도 어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청자들이. 어? 개의 모성애를 뭘로 보고. 제발 저런 놈들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방송도 절대 못하고. 어, 너 방송하는 게 절대 못했으면 좋겠대. 소백이 너 지금 방송할 때가 아니고 어? 산모 관리할 때래. 산모 관리할 때 사람들이 자기가 개였으면 자기가 똑순이였으면 너 물었겠단다. 어? 줄 잘못 만나서 어? 강아지 다 잃었다잖아. 근데 너는 개 탓만 하냐? 똑순이 탓만 하냐? 강아지 탓만 해? 관리 안 하고 내버려둔 소백이 어? 소백 열사 그 정도면 그게 강아지 공장 아닌가요? 사람이가 진짜 사람 맞나? 방송을 하는 이유가 뭐니 소시야? 사람이나 반려견이나 새끼 이런 슬픔이 어 클 텐데 사람이나 어 반려견이나 새끼 이런 슬픔이 크다잖아 임마. 근데 너는 거기다 대고 욕을 해? 너도 개 키우니까 알지?
새끼 놓고 나면 얼마나 모성애 강해지는지, 얼마나 새끼 옷도 싸는지 알지? 죽고 나면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알지? 죽은 새끼도 보듬고 있는 거 알지? 죽은 새끼도 안 내놓으라는 거 알지? 지 새끼라고 꼭 옷잖아. 꼭 보듬고 있잖아. 근데 너 뭐라고? 꽝이라고? 치중을 못한다고? 모성애가 없다고? 너가 얘 자스가, 어? 너가 사람 새끼냐? 어? 너가 보호자 맞아? 너가 견주 맞냐고, 이 새끼야. 응? 소백이 욕하고 난리 났다고, 지금, 어? 내 실방 중에 소백이 욕하고 난리 났다고 사람들이 댓글 단 거야. 어? 채팅을 친 거야. 소백이는 걔를 아무것도 모른다, 어? 걔 키울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 시신을 저렇게 큰 샷으로 쭉 찍고 있다. 저건 정신이 어떻게 된지 않는 이상 저럴 수가 없다. 동물학대다. 어? 나 임마 실방 끝나고 가니까 너 영상 삭제했더라. 너 팬들은 너 영상 그 찍으면서 똑순이 욕하고 강아지가 죽은 거 찍고 앉아있는 거 모를 거 아냐. 어? 찍으면서 욕한 거 모를 거 아냐. 삭제해놓고는 또 능청스럽게 또 쳐울고. 어? 너가 동물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 개를 사랑하는 것처럼 또 포장할 거 아니야. 어? 그 시신을 저렇게 큰 샷으로 쭉 찍고 있다는 게 저건 정신이 어떻게 되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는 행동이라 임마. 어? 그걸 썸네일로 쓰고 그거 찍고 앉아서 욕하고 앉아있었냐? 임신견이 그렇게 뼈만 남아 온전한 출산이 힘들었을 것. 미친놈. 소백씨 보고 있으면 단디하소. 아니 거기 구독자분들도 구경 중이면 단디 보소. 언젠가 다 돌아갈 거요. 단디 행동하세요. 이렇게 채팅이 올라왔어. 너 도대체 사람 새끼냐? 어? 너 도대체 사람 새끼냐고. 소배가 잠 안 오지? 어? 벌써 2월 중순이 지나가니까 잠이 안 오지? 잘해라. 어? 잘해. 정신 차려 임마. 그리고 또 소백이랑, 어? 이런 소백이랑 지지급 뽑고 싸우던 인간들이 또 소백이 손을 살 잡으려고, 어? 이제 강아지 죽으니까 잘 됐지, 어? 강아지 없어갖고 예약 들었는데 못 팔아먹으니까 손을 싹 잡아가지고 화해를 해가지고 이제 강아지 팔아먹으려고 그런 꼼수 쓰는 인간들, 꼼수 쓰는 소백이, 꼼수 쓰는 인간들 지켜본다. 응? 딱 지켜본다. 보는 눈이 있다. 알겠나? 광고하지 않는다. 그렇게 흘러가면 광고하지 않는다고. 잘 들어. 조만간 얼굴 보게 될 거니까.